본인이 마시냐는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아아 아, 네. 여기다 하고 싶죠? 네, 치킨. 치킨은 그냥 맛있는 거죠. 아니, 치킨 맛있는 거죠. 예. 네. 갑자기 치킨 얘기는 왜 하신 겁니까? 아, 갑자기 땡겨서. 아, 갑자기 치킨이 땡겨서. 땡겨서. 우리 오늘 초복이잖아요. 오늘 초복이죠. 네, 그렇죠. 빨리 리뷰하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드웨이의 EDB2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EDM이었죠. 미니였는데. 그렇죠. 이번 시간에 이제 블렌드 섞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려 세 채널에다가 그득그득 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1, 2, 3 이렇게 돼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합주를 말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 예. 슬라이드팜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슬라이드팜이 더 처음이네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구동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네, 네. 뭐 어떻게 할 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슬라이드밖에 없어요. 예, 이건 예만 하고 아니 이거 할 정신이 없어요. 노래를 해야지. 네, 스칸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개 채널 같이 쓰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투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악기 하나에다가 이제 마이크 하나 연결을 그렇죠? 한다든가 아니면 스테레오 악기 하나에 마이크 하나 연결하다든가 뭐 이게 이제 두 채널이 네, 같이 이제 같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디테일하게 톤을 잡는 거는 좀 힘들고요. 힘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 개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투 채널 블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채널로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채널 스테레오 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두 개의 악기를 구동시킬 그렇죠. 수가 있는 건데 블렌드.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상세 스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기능이 더 있냐면 이제 기본적인 다이렉트 박스에 대한 이제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저번 시간을 통해서 네, 여기 보면은 자 이 그라운드 리프터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파워가 세 개로 스탠바이까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오프, 스탠바이, 온 이렇게 돼 있고요. 노치 필터가 생겼죠. 노치 필터였고 큐 위스라고 하면은 이제 EQ 대역에서 어느 대역을 부스트를 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 대역을 이제 뾰족하게 부스트 시키냐 이렇게 위로 올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부스트 시킬 것이냐였고 여기 샤프하고 와이드 돼 있어요. 그래서 노치 필터를 활용하셔서 네, 그 프리퀀시에 따른 그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노치 필터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노치 필터가 빠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노치를 어디다 적용시켜 줄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채널 1 제가 네, 채널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채널 1이에요. 소리 달라지는 거 느껴지시죠? 네, 어디를 건드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적용해 놓은 거를 야야야 야야야야 이거를 이제 채널 2에다가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거 바꿔주시면 이게 채널 2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한번 네. 말씀하세요. 네, 야야야 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 네. 바뀌죠? 확 바뀌죠. 느낌 확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게 지금 여기가 뭘로 선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채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만지면은 마이크에는 변화가 없어요. 기타에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치 필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이제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퀄라이저가 다섯 개로 늘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베이스, 로우 미들, 하이 미들 그리고 프레젠스까지 있고요. 그렇죠. 트레블 있고요. 한번 만져볼게요. 네, 확확 들어가죠. 또 로우 미들 프레젠스 올려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 만져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은 채널 1에만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좀 극단적으로 잡아볼게요. 확실하게 들리도록 원. 네. 뭔가 하이만 남게 잡아볼게요. 마이크는 아, 마이크는 그대로죠. 그럼 이걸 채널 2 하면은 마이크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계란이 왔어요.
찔끔 이렇게 돼요. 알타리무 네. 바 예, 양파. 그렇죠. 예, 이게 마이크 이게 그 그렇죠. 트럭 방송은 로우가 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그리고 채널 1, 2, 1, 2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망한 PA의 전형적인 예죠. 야, 이거 머리가 행사에 딱 좋은 네 어디 장터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개 다 만져주시면은 한꺼번에 다 살아 나옵니다. 자, 그래서 EQ를 하나 만지고 두 개 다 적용시키실 수도 있고요, 하나씩 그렇죠. 적용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 이건 녹화 얘기하세요? 아 예. 한번 잡으면은 이게 자꾸 입에 이렇게 쫙쫙 붙어요. 네. 그 채널 1 게인, 2 게인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페이즈를 통해서 리버스를 통해서 이 세팅 값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해요. 네, 여기 이거 모드 전환하는 것처럼 모드 전환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역시 레인지가 오히려 여기서는 조금 거의 아까는 네,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지금은 세 네,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빈칸이 많아갖고 그렇게 크게 많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 XLR 온오프 있고 18V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렇게 팬텀이에요, 위로 올리시면 팬텀 파워 해서 컨덴서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밑에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티브 네. 기타 설정할 때 액티브 네. 그리고 하이 플러스에서 임피던스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9만 원. 네, 39만 비싸죠. 원. 비쌉니다. 네, 25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올랐는데 25만 원짜리 두 개 사느니 39만 원짜리 하나 사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네, 네 뭐 좀 리저너블한 가격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공연 많이 다니시는데 신호성 라이터라든가 네, 기타 보컬이다 네. 쓰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그 하모니 싱어나 뭐 TC에서 나온 하모니 싱어 막 이런 되게 공연용으로 좋은 엄청 좋은 이펙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아무리 만져봐야 마지막에 나가는 그렇죠. 후단부가 사운드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다 망해요. 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일단 기본을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의 사운드를 딱 짜놓으시면은 이게 2세트로 갖고 가고 여기서 그냥 아웃풋만 딱 빼주면 되는 거죠. 끝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래 원한 원래 네. 내던 소리 낼 수 그 있어요. 그 소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던 소리를 다이렉트로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곡곡에 전달해 드린다는 바로 그런 개념의 다이렉트 박스가 아닌가. 네. 네, 블렌드가 되는 다이렉트 박스. EDB. 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어떤 큰 공연장에서부터 뭐 시장 사운드까지 네, 다 내주실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이렇게 오늘 헤드웨이의 아주 양질의 프리 앰프 겸 다이렉트 박스 EDM과 EDB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사운드의 최후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펙터니까요. 외부 좀 다니실 일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사운드의 완성도를 위해서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점수 드리 아 저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널 하나보단 두 개가 낫지 않을까. 이게 연주를 다니다 보면 연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혼자서 연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주를 한다 또는 이제 보컬을 같이 한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쪽으로 선택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싱어송라이트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EDB. 네. 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퀄라이저 다이렉트 명품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네, 이 다이렉트 박스계 네, 이퀄라이저 다이렉트 복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얼마 할 게 없었으면 비가 딱히 뭐가 없더라고. 네, 점수였다면 그대로죠. 네, 네, 그대로입니다. 네, 그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렇게 네,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네, 오늘 간만에 기어타임즈 분위기로 이렇게 이펙터 하니까 재밌네요.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약간 너무 약 파는 것처럼 설명을 해드린 게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되게 좋은 퀄리티의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저희의 분위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좋은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공연 다니시는 많은 분들의 사운드에 엄청난 발전이 있기를 제가 네, 네,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라면서 오늘 예, 이 일렉트릭 다이렉트 미니 블렌드 시리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 갖고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